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린말의 로제 마라샹궈를 먹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유튜버 치유님의 로제 마라샹궈를 보고 똑같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소린마라가 없어서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직접 로제 마라샹궈를 만들어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38,000원어치 마라샹궈 주문했는데 양이 굉장히 적어서 더 아쉬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마침 저희 동네에 소린마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가성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다른 부재료들 추가하는 거 꼭 참고 기본 18,000원짜리 매운맛에 얼얼함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소린마라 하면 크림새우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가 되었는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림새우 소짜를 주문했고 이왕 시키는 김에 꿔바로우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꿔바로우도 소짜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음료 차파이 복숭아 맛 함께 먹으면서 오늘 제대로 즐겨볼게요. 와, 그릇에 옮겨 담는데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참,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 중이어서 스튜디오 배경이 조금 허술하고 그리고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크림새우 먼저. 아니, 방금 새우 크기 보셨어요? 진짜 실한데? 아,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맛있다. 크림새우 꼭 드세요, 진짜. 와, 진짜. 크림 맛이 되게 약간 달달한 커스터드 크림까지는 아닌데 되게 약간 달콤한 약간 연유 같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도 나고 일단 새우가 되게 실하고 튀김옷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짭짜름해요. 아니 그러면 단짠단짠이네, 그죠? 맛있을 수밖에 없다. 꿔바로우도 진짜 기대되는데 일단 마라로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라로제가 일단 양에서 합격이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마라샹궈 거의 한 4만원어치 주문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라샹궈를 여기다 담았는데 얘가 텅텅 비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상호명을 따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일단 여기는 양은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진짜 거대합니다. 이거 봐. 와. 근데 진짜 맵다. 제가 중간 매운맛에 얼얼함을 추가했는데 아,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게 푸면서도 계속 기대가 되네. 근데 생각보다 뭔가 그 로제스러운 크림 맛이 엄청 많이 나진 않거든요. 마라샹궈인데 살짝 추가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붙여볼까요? 크림이 잘 안 섞였나?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따로 더 안 시키고 그냥 18,000원어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족감이 충분해요. 채소가 막 엄청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종류별로 적당히 딱 먹으면서 이런 면이나 당면 같은 걸로 배까지 채울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성이라 좋네요. 닦았더니 여기가 엄청 얼얼해요. 이렇게 뭐 거의 약간 마라 수염 난 것처럼 진짜 얼얼합니다. 꿔바로 먹어보자. 진짜 크다 이거. 그죠?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은 거 먹을 때 집가락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안. 와, 잘 먹었습니다. 오늘 소린마라의 로제 마라샹궈를 먹어봤는데요. 아주 화끈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새우도 맛있고 꿔바로우도 맛있는데 처음 드실 때에는 크림새우 먼저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꿔바로우도 맛있거든요. 근데 크림새우가 뭔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크림새우 먼저 드셔보시고 뭐 그 다음 드실 때는 꿔바로우도 드셔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로제 마라샹궈 먹을 땐 기본만 시켜서 먹어도 충분해. 그 돈으로 크림새우 추가하면 두 배 더 행복하지. 아니 오늘 로제 마라샹궈 먹고서는 디저트 먹으려고 이거 사왔거든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불러서 야 이거 들어갈 자리도 없네. 이거 들어갈 자리도 아무튼 뭐 잘 먹었습니다. 얘는 다음 기회에